그리고 여기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길 여유조차 잃어버린 여성이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을 덮친 통증이 한 걸음 떼는 것조차 괴롭게 한다는데요. 천천히 가, 천천히, 순돌이. 일로 와. 아이고, 허리야. 저기 좀 앉았다 가자. 아이고, 힘들어. 과거엔 누구보다 여행을 즐겼던 그녀지만 이젠 집 앞에 있는 짧은 산책길도 고행길처럼 느껴집니다. 좀 심하게 걸으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기 또 협심증이 있어서 숨차고 그래서 많이 못 걸어요. 15년 전부터 알았던 고혈압이 혈관 노화를 부추겨 협심증으로 이어졌는데요. 고혈압과 협심증은 그녀가 앓게 될 수많은 질병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뇨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 갈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들고 다니면서도 물을 수시로 먹어요. 그녀를 질병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은 주범 역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혈관을 공격해서 손상시키고 또 활성산소가 만들어낸 염증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당뇨의 위험성을 높이게 합니다. 결국 얼마 걷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재숙 씨. 아이고, 힘들어. 잠깐의 외출에도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으로 누울 곳부터 찾습니다. 특히 밤이면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데요.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봅니다. 송혜빈님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뭐해? 엄마 힘들어서 누워있었어. 좀 안 좋아. 아, 그래? 아직도 많이 안 좋아? 어떡하냐? 알았어. 딸에게 괜한 소리를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착잡해지는 재숙 씨. 뭐 항상 피곤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산뜻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늘 항상 피곤하고 뭔가 부족하고 맨날 잠도 못 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개운한 적이 별로 없죠. 축축 처지는 몸을 일으켜 밀린 집안일을 해보는데요. 깔끔한 성격 탓에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쓸고 닦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치우기도 벅찹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는 없었던 그녀. 뼈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이 뭔지를 저 관절염을 알아보면서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아픈 정도를. 전신에 쌓인 염증은 그녀의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삶을 고통으로 뒤덮었습니다. 병원 가면은 여기저기서 살 빼려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살을 뺐지만 아직도 몸에 독소가 남아있어서 염증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매서운 염증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그녀. 나름 건강을 챙기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 할 겁니다. 즉석 떡볶이. 힘든 하루를 음식으로 푸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인데요. 한 7시쯤에 이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딴 걸 뭐 떡볶이를 먹든지 그러고 나서는 일체 뭐 안 먹어요.
찰 때까지. 빠지는 게 한계가 있어갖고 더 이상은 안 빠져요. 염증은 또 다른 염증을 만들어 재숙 씨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약뿐인데요. 당뇨약, 간장약하고 역류성 식도염약, 이거는 이석증약, 류마티스 내과약, 관절염약, 이거는 정형외과 허리약. 꾸역꾸역 먹는 약으로 버티는 세월. 고통 속에서 흐른 시간만 20년이 됐는데요. 삼키기도 힘든 약을 먹으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먹는 약이 많아요. 그래서 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저도 인정해요, 그거를. 체내 염증부터 수많은 질병을 몰고 온 몸속 시한폭탄 활성산소. 전신 건강이 무너진 두 사람의 활성산소 수치를 확인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활성산소라는 거 검사를 했는데, 활성산소라는 게 이제 우리 몸 안에 피 안에서 떠돌면서 정상세포를 망가뜨리는 나쁜 산소거든요. 그 수치가 상당히 많이 높으세요. 몸을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을 넘은 수준. 그러다 보니 피부 노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 수치가 약간 높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항산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태예요. 네. 이대로면 활성산소의 공격에 계속 휩쓸릴 수 있는 상황. 그녀의 피부 역시 활성산소로 인해 망가져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 활성산소는 나이 들수록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활성산소의 공격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야 합니다. 활성산소와 독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체내의 항산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때 체내의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이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만큼 중요한 성분으로 글라이신과 글루타민, 시스테인, 이 세 개의 필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인데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고 면역 촉진 및 해독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 항산화 전사, 글루타치온은 대부분 간에서 생성되는데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네트워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비타민C나 비타민E와 같은 다른 항산화 성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몸속 글루타치온은 점점 줄어들고 마는데요. 글루타치온의 급격한 감소는 피부와 혈관 노화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섭취를 통해서 글루타치온을 보충해주는 것도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